네, 환영합니다. 네, 비트캐시죠. 네, 입고 이벤트 나왔고요. 시작이 20일 금요일 18시부터죠. 이게 싱가포르 시간이면은 한국 시간으로 19시부터고. 조건은 3,000테더 이상 입고라면은 위에 조건이 다 해당이 되고요. 100테더, 100테더, 200테더, 500테더인데 이 리워드는 500짜리 선물 바우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500테더를 받는다면 100테더 바우처를 5배로 걸수 있는 바우처를 받는다는 뜻이고요. 선착순인데 예전에도 뭐 하루 이틀 들어가서도 받았거든요. 네,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참여를 했고요. 저 같은 경우에 바이빗에서 보냈습니다. 바이빗에서 톤 네트워크를 사용했고요. 톤 네트워크는 수수료 없고 비트겟에서는 뭐 태그 입력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소만 입력하면은 굉장히 빨리 들어오더라고요. 예전에 뭐 재수없이 걸리면 몇 시간, 뭐 하루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, 그게 걱정이 된다 그러면 다른 코인 네트워크로 보내면 되고요. 5분 정도에 걸쳐서 처음에 테스트로 한 10테더 보내보고 되니까 3,000테더 이상 보내서 참여를 했고, 유지 기간이 있으니까 참조해야 되고요. 100테더 이상 입고한 분들은 하루 이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이 바우처 다 받기 위해서는 5일 정도 유지를 해야 되죠. 이벤트 종료는 29일이고요. 보통은 유지 기간 지나면은 바우처가 들어오더라고요. 리워드 메뉴에서 확인하면 되고. 이 이벤트는 좀 다른 건데, 비트겟에서 6주년 기념으로 미스터리 박스를 나눠주죠. 저 같은 경우 풀엑스 참여하느라고 거래한 게좀 있었는데, 미스터리 박스가 두개 들어왔고요. 66 트론이죠. 11달러 정도 되고, 66만 6,660 페페는 이건 한 5달러, 6달러 정도 되더라고요. 통 합쳐서 17달러 그때 즉시 들어왔고요. 이 거래 전에 레지스트 등록을 하고 해야 되고, 여기는 본인 박스 숫자가 나고 두 개였었는데 돌려서 없고, 남은 숫자는 1,521개인데 이 중에서 당첨이 됩니다. 깡도 물론 있겠죠. 근데 깡이 안 보이네요. 이게 제일 낮은 것 같네요, 페페 코인이. 666테더를 거래하면은 박스 하나를 받고, 6,666테더를 받으면은 두 개, 이거 두개 받고, 66,666을 받으면은 6주년 기념일에서 6으로 계속 가죠. 세 개를 받고, 뭐이 정도는 보통 다 거래하는 분들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잘 모르겠고요. 저는 그래서 두 개를 받은 거고, 총 8번의 박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. 가장 나쁜 게 증정금이 있었네요. 페페 밑에 증정금이 있었네요. 이벤트는 등록해야 되고, 링크는 둘다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던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